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피부의 화사함과 촉촉함 그리고 건강함까지 부여해주는 3쿠션, 셀럽시크릿의 3쿠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3쿠션을 함께 열어보기에 앞서 셀럽시크릿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갈까 하는데요. 셀럽시크릿은요, 20여 년 동안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 컨설턴트와 피부를 담당하셨던 한규리 원장님께서 만드신 브랜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개발과 연구에도 참여를 하셔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왠지 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품을 아주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리고 써본 결과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그렇게 좋게 사용했던 3쿠션을 함께 열어보면서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는지, 발림은 어떤지, 또 지속은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셀럽시크릿의 3쿠션입니다. 일단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상자 안에 담겨 있어요. 뒤쪽을 보니까요, 하이드라코드 3쿠션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 같아요. 이 하이드라코드 3쿠션은요, SPF 30의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과 함께 주름과 미백까지 3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아데노신 성분이 피부의 주름과 미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줄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세컨 스킨 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그런 쿠션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꺼내보면요, 골드 컬러로 반짝반짝 거리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켠에 이렇게 심플하게 셀럽시크릿이라고 써있는 게 왠지 좀 엣지있어 보여요. 뚜껑을 열어보면요, 안쪽에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었는데요. 퍼프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요, 굉장히 깊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 때 퍼프가 통통해져서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퍼프를 꺼내보았는데요. 이 면은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도 쫀쫀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퍼프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에 쿠션을 이렇게 밀착감 있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퍼프인 것 같아요. 내장 캡을 열어보면요, 안쪽에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신기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쪽에 자세히 보면요, 절대 빼지 말라는 말도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는요, 제품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여러 번 꾹 눌러달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요 씰을 한번 떼어볼게요. 씰을 떼어내고 나면요,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쿠션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쪽은 약간 버튼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고요. 위쪽에는요, 예전에 그 펌핑 용기에 담겨있던 그런 제품들처럼 뭔가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기한 외관을 함께 구경하면서 이제 제품을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요 버튼 같은 부분을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요, 이 위쪽에서 제품이 나옵니다. 얘는 새 제품이라서 좀 여러 번 눌러줘야 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몇 번 누르다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쿠션이 밀려 나왔습니다. 이 쿠션은요, 한번 나오고 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마개가요, 쿠션을 굉장히 탁 막아서 밀봉해주기 때문에요, 쿠션을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만큼만 살짝 힘 조절을 해서 눌러주면 양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프에 쿠션을 한번 묻혀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쿠션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부분을 팔레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프를 위쪽에 가볍게 이렇게 쓸어서 제품을 묻혀주신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양 조절을 하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한번 손등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손등은요, 얼마 전에 고데기에 데인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흔적을 조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터치. 뭔가 살짝 가려진 느낌이죠? 그리고 굉장히 얇게 발라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걸 살짝 펴주도록 할게요.
딱히 크게 힘주거나 많이 바른 것 없이 정말 살짝 눌러서 살짝 얹어줬을 뿐인데도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서요. 이 데였던 부분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촉촉하게 감싸주어서 들뜸없이 밀착감 있게 쿠션이 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아무래도 스펀지에 담겨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제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손등에 덜어왔는데요. 일단은 제형이 굉장히 쫀쫀하고요.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덜어서 펴발라 봤을 때요, 무게감 없이 굉장히 가볍게 발리면서 촉촉한 느낌으로 수분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한 물광 피부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물광 피부가 싫으시다면 이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셔도 좋은데, 문제는 유분감이 있을 때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뭉치잖아요. 근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적고 수분이 많은 제형이어서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하더라도 두껍거나 뭉치지 않고 굉장히 예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 자, 이렇게 제품 함께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케이스부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었고, 게다가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꼭 마음에 들었던 그런 녀석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게 커버력도 괜찮고 수분감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속력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사실, 그 세 가지로 정말 혼란반했던 그런 쿠션 같아요. 쿠션 칭찬은 이쯤 하고요. 일단 이 쿠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쿠션은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SPF 30 그리고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들어있어서 미백은 물론이고 주름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요, 36시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쌀겨 추출물과 스쿠알란 그리고 마카다미아 씨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을 아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고 제가 좀 성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병풀 추출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캐모마일 꽃 추출물이 있어서 수분 공급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 향유로 사용되며 피부에 해로운 외부 물질들의 활성을 잃게 하여 제거해주고 여러 문제성 피부 개선 및 피부 진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피부가 정말 예민해졌거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가 정말 민감해서 아무거나 쓰실 수 없는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분감을 정말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는데,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하기만 하면 뭐예요? 이 수분을 잘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나서 36시간 동안 수분을 꼭 잡고 있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쿠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쿠션인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지금 제 얼굴에도 이 쿠션을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쿠션을 바른 지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다는 사실,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쿠션은 여러모로 좋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단일 컬러예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쉐이드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사용해 보니까요, 그 피부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옐로우 베이스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옐로우 베이스의 쿠션만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볼 때는 약간 옐로우 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쿠션이에요. 하지만 쿨톤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유는요, 제 얼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옐로우 톤의 베이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옐로우 톤이나 핑크 톤이나 모두 얼굴에 바를 수 있는 뉴트럴 톤의 피부 톤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악세사리도 보면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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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엔 골드, 눈은 또 실버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섀도우는 약간 골드빛을 띠는 그런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별로 이상하지 않죠? 제가 사용했을 때 이 정도면 뉴트럴까지는 무난하다. 근데 실버랑 대조해 봤을 때도
괜찮았으니까 쿨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했던 사용 후기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촉촉했고요. 밀착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쿠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에 건조감을 좀 심하게 느끼는 날에는 얼굴에 뭘 발라도 굉장히 들뜨고 약간 퍼석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는데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내 피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좀 잘 커버를 해주고 각질도 좀 잘 눌러주고 그리고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지는 날에도 이렇게 피지까지 잘 잡아주는 그런 촉촉한 쿠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난 안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후기라는 거 꼭 이렇게 숙지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에 더운 날 메이크업이 잘 녹아내리잖아요. 그런 날에도 쓰기 편한 쿠션이었고 그리고 촉촉하기 때문에 환절기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춥고 그런 겨울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감성 피부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고 유분감이 적은 쿠션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요,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고요. 톤을 그다지 가리지 않은 쿠션이기 때문에 엄청 밝은 뭐 13호나 10호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고 얇고 가볍게 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력은 어느 정도 챙겼기 때문에 커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쿠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커버력이 좋은 쿠션, 그리고 지속력이 좋은 쿠션, 촉촉한 쿠션, 밀림 없는 쿠션, 들뜸 없는 쿠션 등등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결론은요? 써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이거 너무 좋아 라는 제품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